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신화장의 전킴이고요. 오늘 수능특강 14강 Exercise 3 동료의 진정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문장 넣기도 문제 곳곳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문장 넣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ars ago라고 나왔어요. 몇년 전에 이 ago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ago로 인해서 동사가 was가 됩니다. 동사 was 체크하셔야 돼요. 어법.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어법 문제 하나 나왔는데 to be selected가 나와요. selected. 자, ago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 완료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wa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select에 목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Chicago Medical School, 시카고의 의과대학에 에서 몇년 전에 저는 우연치 않게도 favorite professor, 이름하여 가장 선호하는 교수로서 선택을 하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to be selected를 알아주면 되겠죠. This was one of the biggest honors. 그 다음에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떨커덕 생략된 겁니다. We professors could receive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수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 중에 하나였습니다라는 거죠. 이 honors가 영예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want it to be recognized. 이게 또 어법 문제 시험에 나왔죠? 네.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수동이에요, 수동.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다라는 걸 바꿔서 acknowledge나 credit 또는 acclaim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영예 중에 영예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당선이 되다니요. 그쵸? The day라고 나왔을 때이 when이라고 하는 건 관계 부사가 지금 생략된 거야. 그래서 체크해 주세요. 시험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바꿔서 원래 삽입돼서 It was announced가 있는데요. It라고 하는 건 가주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진짜 주어 that 뒤에 요 사이에 우리가 it라고 하는 건 announce 할수 없죠. 그래서 데디아가 발표되었던 겁니다. 즉, I had one이라고 하는 거죠. had one도 과거 완료 아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그 올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교수로서 뽑힌 것이 발표가 된 거니까 뽑힌 것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표보다는 먼저 뽑힌 거 아니겠어요? 즉, 내가 되었던 그러한 것이 발표됐던 바로 그날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으로 뽑혔다고 발표했던 그날 이렇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acted nicely가 됩니다. nicely 체크해줘야죠. nicely. 아주 친절하게, 뭐 상냥하게. 내게 행동을 하고, as they usually did. did가 또 어법 잡아줘야죠. 평상시에 했던 것만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did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 이 did라고 하는 건 acted하고 같은 거죠. 평상시에 모든 사람이 했던 만큼, 나에게 있어서 아주 친절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뽑혔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날, 평상시에 그들이 내게 행동했던 만큼이나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행동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but 이게 문장 넣기 시험에 나왔어요. 하지만 no one said anything to me about the world이라고 나왔어요. world라고 하는 건 상이죠, 상. 즉, 상에 대해서 내게 그 어떤 것도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당신이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좋아하는 교수야.
라고 하는 그 상에 대해서 내게 말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었다. 그런 말이죠. anything이라는 말은 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nothing이 아니라 anything이죠. nothing 쓰면 말이 안 돼요. I sensed. 이 sensed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감지하다. 다른 말로 하면 detected 또는 spotted, felt가 되는 겁니다. 나는요, sensed something behind their smile. 그들의 미소 이면에 뭔가를 감지했고요. 그 뭔가는 다름 아닌 동격이 되겠죠. They won't say.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뭔가를 말합니다. Toward the end of the day, 그날 발표했던 날이 되겠죠.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a gorgeous, gorgeous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매우 훌륭한이라는 뜻이죠. 아, 그래서 a flower arrangement라고 하는 건요, 꽃다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꽃다발이 내 사무실에 도착했다라는 건데요. arrive 조심하죠. arrive는 자동사고요. reach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arrive 대신에 rea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One of my colleagues. 자, 아주 멋진 훌륭한 꽃다발이 나의 동료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내 사물에 도착을 했는데, 내 동료 중에 한 사람은 a child psychiatrist라고 합니다. 아동 정신과 의사를 말하는 거죠. 카드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Really jealous. 아, 네. 체크해 주셔야죠. Jealous. Jealous. 형용사이죠? 그러면서 어법 잡아주면서 어휘도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질투가 나는구나. 어쨌든 축하해. 네, 이게 이제 솔직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내가 원래 받는 건데 네가 받다니. 그리고 네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으로 뽑혔어? 나도 그 정도는 할수 있는데 뭐 이런 질투. 네, 질투 무섭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I knew. 아, that은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근데요 이 that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아, 제가 체크 안 했는데 위에 that 여기 something 뒤에 that은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 잡아주시고 밑에도 이 that 시험 문제 나왔어요. I knew that I could trust. 시제 일치에서 trust가 되고 trust는 믿다는 거죠. 나는 그 남자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 loved him for so being real 이라고 나왔어요. real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실제라는 거고요. 진짜란 뜻이고 so authentic도 진실이란 뜻인데요. 이게 다 어법으로도 굉장합니다. 왜 그럴까? 왜 어법이냐면요. 앞에 being이 왔기 때문에 어법적인 어떤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분명 so real and so authentic 이라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진정한 부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솔직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서 for라고 하는 건 때문에로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I would always feel that. 네. feel 다음에 that 체크가 돼야 되죠. 어법 나왔습니다. 언제나 나는 데디아를 느끼곤 했다. 이때 우드라고 하는 건 규칙적 습관이 아니라 불규칙적 습관이에요. I knew where he stood 라고 나왔어요. 왜 feel이라는 건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앞에 feel과 뒤에 나와 있는 feel은 다시 말해 병렬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느끼곤 했고 또 feel 다음에 우리 삐꾸 원이죠. feel은 삐꾸 동사 형용사 보호를 갖기 때문에 safe라고 하는 거에 과감하게 어법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secure와 stable 동시에 나왔어요. 그에 대한 어떠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he showed. 마지막에 이게 빈칸이겠죠. 네, 그가 진정한 자신의, 진정하는 genuine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 자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내용일지 불일지에 관한 내용, 영어로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The writer's occupation. 작가의 직업은 뭐냐? occupation이 직업 아니에요? 직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수다. 맞는 말이죠. Being chosen favorite professor,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서 선택받은 것은 정말 대단한, 엄청난 영광이었다. 맞는 말이죠. Nobody say anything to the writer about the award on the day of the announcement. 그것은 상을 발표하는 바로 그날, 상에 대해서 작가에게 어떤 말도 말을 건 사람은 없습니다. 네, 깜짝 쇼인가요? 네, 이것도 어쨌든 맞는 내용이죠. After reading the card celebration, 축하 메시지한 카드를 읽고 난 다음에 작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준 사람에게 어떤 생각? 어우, 정말 그 친절성이 있었다. 맞는 말이죠. 내용의 불일치는 뭐냐? 작가의 멘토는 멘토는 스승인데, 정치적 스승인데 동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정신, 아동 정신과 의사에 대한 부분. 이건 아니죠. 분명 아닙니다. 그쵸? 멘토가 아니죠. Sent a gorgeous flower arrangement to the writer. 작가에게 꽃다발을 줬다. 멘토가 준게 아니죠. 동료가 준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14강의 엑서사이즈 3는요, 어휘하고, 어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요. 어법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험에 나오는 신하정이었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